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권학봉입니다.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둥에 거푸집은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품질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둥이 높아서 최소 두 번 정도 연결해서 타설되었습니다. 대들보의 보폭은 11m 정도인데 지붕은 가벼운 자재라 버텨주리라 믿습니다. 이어친 부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뒤에 높은 기둥은 세 번에 걸쳐 타설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칠게 마무리되었네요. 가장 긴 계단 앞 기둥입니다. 골조팀은 작업이 마무리되자마자 모두 철수했습니다. 바쁜지 대충 챙겨서 갔습니다. 비계는 지붕팀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고 갔네요. 경량 콘크리트 블럭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ALC라고 하고 태국에서는 AAC라고 많이 합니다. 저는 태국의 국영기업인 SCG의 Q콘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도착한 것은 두께 10cm로 내부 벽면용입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보다 한 파레트 덜 왔는데요. 모자라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태국은 최대 6일 동안 연휴입니다. 그래서 공사도 한동안 멈출 것 같네요. 4일이 지났습니다. 지붕 프레임용 C형강이 입고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부식방지 페인트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C형강 2개를 용접해주고 있습니다. 도면상 프레임은 그림과 같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 그대로의 모습인데요. 최상단의 프레임을 제거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하단부의 프레임 부분에 C형강 2개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샌드위치 패널용으로 보면 조금 과한 프레임 설계인데요. 튼튼해서 나쁠 건 없으니 그냥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 굵은 것으로 하지 않고 굳이 C형강 2개를 붙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태국 스타일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두 개를 용접한 모양입니다. 작업자 두 분이서 다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수평을 잘 맞추어서 용접할 간격을 표시해 주네요. 용접면도 안 쓰고 선글라스 같은 것만 착용하고 있네요. 한국에서는 아다리 걸린다고 하는데 눈에 자외선 화상 안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배우고 싶은 게 용접인데 아다리 무서워서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분들은 용접에 프로니까 잘 핸들링하고 있겠죠? 태국 작업자분들은 서두르지 않고 한땀 한땀 침착하게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1층 본은 아직 거푸집을 제거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1층에서 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라브 부분입니다. 아직 제거하지 않은 버팀목이 거슬리네요. 저 틈은 나무 작대기로 메꾸어 놓았습니다. 경량 콘크리트 블록에 비 맞지 말라고 비닐로 덮어두었습니다. 골조팀이 철수한 가설 건물입니다. 지붕 프레임 작업은 앞으로 몇 주일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